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나토하고 차이나가 정면 대결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 성명을 냈는데 아주 강력합니다. 그 차이나가 러시아의 attacks on Ukraine,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고 for first time, 나토 역사상 처음으로 차이나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 성명에는 34개국이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나토 회원국뿐만이 아니고 나토의 동맹,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명에 의하면 나토는 여태까지 차이나를 갖다가 수십 년간 디스턴트 스레트, 아 저 멀리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차이나가 점점 이렇게 무력을 팽창하더라도 옆에 있는 일본이나 대만한테 문제지 유럽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차이나가 decisive enable of Russian war against Ukraine, 야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싸우는데 결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히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유럽의 지도자들이 차이나가 러시아에 뭐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 주석이 단호하게 우리 차이나는 full weapon system을 러시아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딱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알아보니까 진짜 차이나가 full weapon system은 미사일, 탱크, 드론 이런 겁니다. 이런 거로 직접 러시아 군대에 주지는 않아요. 근데 막 조사를 해보니까 무기를 맹길 수 있는 부품, 반도체, 또 무기를 맹기는 데 중요한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를 러시아한테 도와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은 풀 웨폰 시스템, 탱크나 미사일을 줘갖고 러시아 군대를 도와주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러시아가 조립해서 무기 맹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다들고 어다르는 이런 어떤 국제적으로 아주 민감한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성명서의 공동 내용을 보니까 2019년까지마다 나토가 never officially mentioned China as a concern, 여태까지 차이나를 약간 우려할 만한 뭐 국가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1년 전만 해도 미국이 차이나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센트럴 플레이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토 지도자들이 안 믿었대요. 뭐 설마 그랬는데 이번에 워싱턴에서 있은 정상회담에서 미 재무성이 러시아의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는 중국 기업 명단을 공개하니까 나토 지도자들이 야 이거 진짜구나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번 공동 성명에 그 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유럽의 지도자들이 베이징을 자격하기 싫어했는데 크게 독일이 그랬답니다. 독일의 어떤 경제 의존도가 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나토가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이 차이나를 이렇게 경고한 게 아니고 경제 보복도 할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암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저 영어로 원본 보면 China cannot enable the largest war in Europe in recent history.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아주 큰 전쟁을 겪고 있는데 이게 차이나가 슬쩍슬쩍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데 차이나의 interest and reputation, 차이나의 국익을 해치거나 차이나 국제적인 위상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도록 놔두지는 않겠다. 쉽게 포인트하면 차이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러시아를 도와주면 나토 차원에서 보복,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군사적 보복보다는 경제적인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 보좌관도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 차이나가 러시아를 도와주면 우리가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나토 동맹국, 그 다음에 일본, 뭐 한국 다 힘을 합쳐서 차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나토 공동성명에서 차이나를 이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데 두 번째는 이 공동성명에 차이나의 malicious cyber and hybrid activity, 중국이 아주 악의적으로 사이버 그 공격을 미국이나 서방 세계 하고 hybrid activity, 온갖 무슨 뭐 disinformation, 허위 유포 사실들을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강력히 경고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가안전부 산하의 APT40이라는 어떤 해킹 그룹이 있나 봅니다. 이게 하이난성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보기관장이 의회에 증언한 바에 하면 미국이 크리티컬한 인프라스트럭처, 쉽게 말하면 송유관이나 전산망 또 물류유통망의 말웨어 악성 코드를 심어갖고 유사시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컷오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토를 열받게 한 게 헝가리의 오르반 수상입니다. 아, 저 양반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헝가리 애골복골 해갖고 1999년에 나토에 끼워줬거든요. 그럼 고마운 줄 알고 이 와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쭉 모스크바 가고 베이징 가서 이게 뭐 나토 회원국 열받는 소리라는 게 뭐냐면, 야, 이내 나토가 갈수록 워 오가니제이션, 뭐 전쟁 조직 비슷하게 변한다고 하니까 나토가 확 열받아갖고 단결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동성명을 발의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벨라루스하고 폴란드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벨라루스 바로 앞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수마일 옆에서 차이나하고 벨라루스 군대가 합동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CNN에 보도받듯이, 그러니까 바로 나토 코 옆에서, EU 국경 옆에서 중국군이 벨라루스군하고 군사훈련을 했는데, 뭐 명분은 대테러 훈련이지만 제가 보기에 저게 굉장히 심각한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차이나 인민해방군의 행동 범위가 우리가 알기에는 동아시아, 뭐 대만해협, 남중국해, 뭐 인도하고 히말라야 국권 분쟁인지 알았는데, 무슨 한반도 쪽도 영향인데, 아, 이게 이제 인민해방군이 세계적인 최강군이 되면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만약에 벨라루스하고 나토하고 군사적인 분쟁이 있으면은 인민해방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여지를 지금 남겨놓고, 아주 군사적으로 의미가 큰 획기적인 일입니다. 저게 그냥 좌시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민해방군하고 벨라루스군하고 11일간 합동훈련하면 이거 굉장히 오래 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아니라 오래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벨라루스 땅에 나토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자기 나라 둘이서 군사 요원을 서로 훈련시키고 하니까 군사적인 교류를 강화하자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이 공동 군사훈련도 멋있어요. 어택킹 팔콘 플레이라고 이제 씩씩대고 두 나라가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아, 벨라루스 입장에서 약간 불안한 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폴란드 가서 폴란드하고 시큐리티 어그리먼트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벨라루스 입장에서 바로 아래가 우크라이나고 바로 아래가 폴란드인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또는 반발적인 과시로서 차이나를 끌어들인 건데, 하여튼 차이나가 나토 국경 옆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토는 2022년 푸틴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노 리미츠 파트너십 얘기할 때는 약간은 무시했대요. 회의적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차이나하고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앙숙 관계였거든요. 어떻게 두 나라가 이제 각각이 손잡고 이렇게 움직이냐고 했고, 그 다음 미국 대통령도 캐나다 갔을 때 기자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야, 우리가 서방세계가 노 리미츠 파트너십을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 무시했는데, 이게 현실로 돌아가 보니까 의외로 차이나가 집요하게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서방의 제재를 눈길을 피해갖고. 그래서 푸틴하고 시진핑이 뭐 EU, 저 EU 이래 했고 50회나 만나갖고 결속력을 더 강화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처음에는 US, 차이나 사이의 어떤 컨플릭트, 무역전쟁, 패권전쟁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차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똘똘 뭉치고, 그 다음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 유럽 국가, 나토에는 터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똘똘 뭉치고, 그 다음에 한국, 일본에 하는 이런 어떤 이 세계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